네, 여러분 다시 컷 시작이네요. 자, CBR400RR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원래 CBR이 CB400F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80년대 중반부터 막 쭉쭉쭉 올라와서 NC23 예, 모델명이죠. NC23 전기 후기형 나오다가 나중에 쭉쭉 올라와서 약간 마력도 좀 올라가고 쭉 올라와서 결국은 CBR400RR 똑같이 예, 같은 400RR인데 NC23에서 NC29로 올라갈 겁니다. NC29. 예. 아무튼 지금 현재 보는 건 후기형 모델 맞고요. 이 후기형 모델 중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 똑같은 카울에 똑같은 모양인데 약간 다른 모양이 좀 틀린 애들이 약간 있어요. 약간 다릅니다. 약간. 그리고 뭐 전기 후기형 보면 측면에 이제 지금 카울에 살짝 돌출되어 나오는 부분 저 그 엔진 크랭크 커버 있죠? 엔진 커버 저기 동그랗게 혼다라고 적힌 부분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약간 줄이가 있다거나 약간 모양이 좀 틀려요. 약간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데 카울도 뭐 좀 틀리고 하여튼 구형하고 신형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저도 완벽하게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CBR400R의 최고 특징은 역시나 400cc 4기통이라는 거죠. 4기통 저 당시에는 일본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버블 경제 거품 경제 시절이라 막 있는 거 없는 거 때려 박아서 진짜 비싸든 뭘 하든 만들어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당시 80년대 90년대 일본 뭐 기술력은 꽤나 괜찮았으니까 야금술 뭐 금속 재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정말 뭐 끝까지 갔죠. 뭐 지금도 훌륭하지만 당시에는 일본이 최고 전성기였을 때니까 버블 경제 시절이라 뭘 만들어도 국내에서만 팔아도 먹고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물론 괜찮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무튼 그 시절에 나온 거의 끝물까지는 아니어도 최전성기에 나왔던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CBR400RR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상태가 좀 좋아서 그런데 중고로 구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차이긴 합니다. 저게 지금 현재 시세로 봐도 뭐 싸게는 200, 300 비싸게 봐서도 한 500, 600 그 정도 올라가고 가격은 그렇죠. 일단 지금 저거는 상태가 좀 좋은 편이라 일단 200, 300 그 정도에 구입을 하신다 쳐도 수리비가 200, 300 더 들어 200, 300 더 들까요? 더 들 텐데 차라리 수리할 바에는 엔진 하나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지금 현재 1억에서 엔진 한 12만엔? 뭐 지금이 아닙니다. 제 기준은 예전에 한참 제가 탈 때가 뭐 지금 요즘에는 거의 안 타서 잘 모르겠네요. 시세는 하여튼 그 당시에는 뭐 150, 200이면 새 엔진 깨끗한 거 하나 사가지고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일단 뭐 차대하고 뭐 서류만 있으면 엔진이든 뭐든 바꿔가지고 컨디션 올릴 수 있으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 헷갈리네요. 네. 자 CBR400에 대한 뭐 간단한 개요는 이 정도. 최고 특징이 더 있죠. 4기통 400cc인데 캠 기어 방식이에요. 저게 그래서 소리가 캠 체인을 보통 사용하는데 저거는 엔진 1, 2, 3, 4번 기통 사이에 가운데 오일룸이 따로 있고 거기에 기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어가 들어가가지고 캠 체인이 지지직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기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어 소리가 휘리리리 이런 식으로 화평함 소리 같이 약간 소리가 나요. 이거는 평소 바이크 운전할 때 말고 헬멧을 벗고 좀 이렇게 하면 좀 들리는 편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밖에서 바이크를 되게 이렇게 찍어보고 싶은데 드디어 소개를 하네요. CBR400RR. 제가 타는 바이크고 제 시작점인 바이크이면서 제가 평생 두 번째 탄 바이크죠. 두 번째 탄 바이크이자 끝입니다. 더 이상 2차든 뭐든 다른 거 안 살 거예요. 네. 자, 노컷으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슉, 네. 자 줌으로 봅시다. 자 역시나 쓰댕 요시무라 보이십니까? 요시무라 네, 요시무라 카본하고 쓰댕 이게 되게 유명한데 요시무라가 좋습니다. 좋죠? 예 네, 사운드가 당시에는 요시무라 최고였고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싹 살펴볼까요? 네
아, 이거 좀 닦을 걸. 앞에가 좀 더럽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부엉이 눈으로 된 바이크가 이제 일반적인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아, V형 4기통 VFR이라고 있어요. VFR 400. N. 아무튼 예. RVF 400이군요. RVF. RVF 초창기에 저렇게 부엉이 눈으로 나오다가 네모나게 모양이 바뀌었어요. 네모나게. 근데 이제 이거처럼 동그란 눈, 네모난 눈이 아니고 동그란 눈을 가진 이렇게, 그리고 검은 안경테도 있죠, 얘는. 예, 이런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모양이 예, CBR400R, 특히나 이제 검정색 말고 흰색, 검정색은 흑장미라고 그러죠. 얘는 백장미라고 불러요. 아무튼 이렇게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 쇼바도 좀 닦아줘야 되는데 광이 많이 죽었네요. 도색을 한번 쳐야 되겠다. 네, 구형 신형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디스크에 이렇게 홀이 이렇게 좀 많이 나 있고 적게 나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구형 신형을 또 따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앞쪽 디스크가 이렇게 돼 있고 앞쪽에 이제 캘리버로 보죠. 캘리버, 여기는 니신 캘리버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자, 매니폴드가 보이나요? 엔진에서 나오는 매니폴드. 여기가 지금 녹이 좀 많이 쓸었죠. 네, 그렇고 가운데 보면 엔진 오일 필터가 보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계기판 한번 살펴볼까요? 계기판. 자, 아이고, 잠궈 있네. 자, 자, CBR400R의 최고 장점은 요겁니다. 예. 요즘 보시는 또 옛날 얘기도 잘 해봐야 되는데, 아, 최고 장점은 이거죠. 일단 디자인이 올드하지만은 꽤나 예쁘지만 이 디자인, 이 D가 약간 뚱뚱한 옛날 바이크들은 거의 다 이제 수납 공간이 다 있었어요. 이런 트렁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돌려볼게요. 슉. 자, 이 공간이 약간 있는데 요즘 바이크는 아예 없죠. 이 공간이 그냥 기본 공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다가 뭘 껴놨는데 원래는 여기 공구 뭉치 같은 게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아나 이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이 안에 공구 뭉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를 진짜 무한정으로 진짜 활용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 배터리, 이제 오래된 바이크는 배터리 문제가 좀 심해가지고,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이거 기본 공구 스패너 보이죠? 스패너랑 기본 공구랑 이 전선 보입니까? 이거 그겁니다. 그거 그거 하려고 저거 시트에 보시면 요거 이거 하나만 풀면, 네, 시트에 요 밑에 이거 나사 하나만 풀면 요 밑에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 점핑을 할 수 있게 선도 제가 아예 만들었어요. 집게로 이렇게 점핑 집게를 제가 만들었어요. 전선이 되게 얇아서 점핑할 때마다 전선이 살짝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도 전기로 충전되는 양은 충분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걸어놓고 스타트하면 돼요. 이거는 제 두 번째 CBR 키네요. 여기 왜 들어있지? 그리고 혹시 몰라서 다른 것들 막 챙겨놨습니다. 자, 아무튼 예, 공구들이 여기 있고, 아, 여기 피잼인가요? 피잼인 것 같다. 아, 뭐 이쪽에 제어 장치가 또 보이네요. 자, 제가 쓰는 블랙박스 배터리들 와르르 들고 다니는데 지금은 소니 넥스 배터리까지 있네요. 자, 배터리들 챙겨놨고, 자, 귀마개에 여기 이 구러미 안에는 제 그게 들어있어요. 그 내피, 예. 바이크 자켓에 내피가 들어있어요. 내피가 들어있고, 쭉 넘어가 봅시다. 쭉쭉. 뭡니까 이거, 물유지 있고, 지금 저는 배터리가 저기 밑에 있다 그랬는데 배터리에서 직접 브릿지해서 여기 USB 잭을 놨거든요.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게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일단 여기 잭도 하나 뽑아 놨고, 원래 앞쪽에 핸들 쪽에 보통 거치를 하는데 저는 주렁주렁 좀 싫어서 전에 마이크는 그렇게 했었는데 뺐습니다. 이 옆면에도, 자, 이게 뭘까요? 짜잔. 예, 이게 뭐냐면 일회용 우입니다. 혹시 바이크 타다가 정말 비 오거나 그럴 때 이걸 안에 입든지 밖에 입든지 해서 몸이 차가워져 가지고 뭐 이제 감기 걸리는 걸 좀 막아준다, 이런 개념이고, 특히나 우이 입을 때는
거꾸로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앞에서 이렇게 슉 불기 때문에 거꾸로 입어서 뒤에다가 이제 똑딱이를 채울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혼자서 다 채우기 힘들겠지만 아무튼 바로 입으면 안 돼요. 바람이 엄청 불기 때문에. 자, 여기 이것은 무엇이냐. 자, 잠깐만요. 자, 이제 헬멧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헬멧에 보면 여기 D링 보이죠? D링. D링 여기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지금은 세나가 여기 붙어 있어서 이걸 못 쓰는데, 원래 이게 없을 시절에는 저걸 쓸 수 있었어요. 자, 헬멧 D링을 여기 걸고 또 여기도 걸어서 이렇게 해서 옆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탁 잠궈버리면 헬멧이 여기 껴있겠죠. 그리고 여기 키로 잠겨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트렁크의 용도는 대단합니다. 이것도 시트이면서 트렁크죠. 이제 이렇게 뒷면이 쫙 칼처럼 안 돼 있고 투박하지만 이 안에 꽤나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 있어요. 자, 드릴 말이 많은데 말이 정리가 안 됩니다. 네. 자, 옆으로 한번 싹 돌아봤고, 계기판 전에 저걸 먼저 얘기했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설명드릴게. 보시면 지금 이 체인 기어 보이시죠? 대기어. 네. 대기어에 꼬무링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순정 대기어고, 소기어도 똑같이, 이쪽에 들어있는 소기어도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순정 대소기어를 쓸 때 이 소음이나 진동이 조금 확실히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거는 바이크 컨디션도 별로였고, 그리고 뭐 대소기어도 이제 뭐 그냥 교환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 순정은 아니었는데, 일단 뭐 순정 대소기어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것도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아, 예. 꼬무링이 있으면 뭐 순정이다 이 정도고, 여기는 이제 후크 그거죠. 후크 볼트죠. 이게 있으면 이제 저걸 올릴 수 있죠. 저거 뭐십니까? 스탠드, 바이크 스탠드. 그걸 올릴 수 있죠. 쭉 가봅시다. 옆으로 쭉쭉쭉쭉쭉. 자, 이제 여기 밑을 볼 건데, 이 후크를 한 상태에서 제가 몸무게가 좀 되지만 아니어도 이제 방지턱을 걷는다면, 방지턱을 넘어간다면 이게 후크가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일까요? 여기 안쪽에 보면 이 머플러가 찌그러진 게 보일 겁니다. 이 후크 볼트가 머플러를 눌러요. 예, 안타깝게도. 그래서 평소 때는 이 볼트를 안 끼고 있는 게 좋아요. 안 끼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쇼바가 움직이면서 여기를 치는데, 이거를 모르고 끼고 주행하다 여기 다 찌그러집니다. 뭐 물론 눈으로 보이진 않죠. 나중에 이렇게 보면 눈물찍 납니다. 머플러 이것도 굉장히 비싸다면 비싼 건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쭉 와볼까요? 자, 뭐 발판 보이고 여기는 이제 엔진 오일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엔진 샤프트 센터로 맞출 때 돌려주는 건가? 자, 클러치 쪽이 보이고, 쇼바, 뒤쪽 쇼바에 쇼바라고 적혀 있어요. 쇼바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뭡니까? 냉각수나 이런 애들이 이제 역류해 가지고 툭툭 튀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라디에이터 속에서 냉각수가 너무 많을 때 오버히트 하는 구멍입니다, 여기는. 자, 쭉쭉쭉쭉쭉 넘어가 볼까요? 쭉쭉쭉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자리를 좀 내놓고, 여기 이 안에 저는 공구들하고 오다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카메라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싸구려 하나 구해가지고 지금 찍고 있어요. 오랜만에. 자, 또 한번 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센터에다가, 보통 여기에다 끼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저는 랩마운트를 여기다 달았고요. 뭐 구형 랩마운트인데, 아, 핸들이 잠겨있다. 네. 자, 핸들이 잠겨있고, 일단 풀고, 일단 움직이죠. 움직이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메다에 47,000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저는 HID라 부르나? 네, 하이드를 일단 달았고요. 여기 보이시는 얘는 그거 쿨러가 따로 있어요. 얘가 HID가. 아무튼, 자, 시동을 걸어도 얘는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요동이 없어요. 그냥 누르면, 자, 여기 보고, 자,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냥. 자, 시동을 걸었고,
라이트를 HID를 저 달았다 그랬죠. 쭉 보면 미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하이빔. 이게 하이빔이 밝은 것 같은데. 자, 뭐 엔진 시동 켠 김에 소리나 들어봅시다. 네, 일단 소리 좀 들어봤었고요. 자, 전기를 먹으니까. 아무튼 보시면 게이지는 오른쪽에 온도 게이지, 그리고 가운데 RPM 게이지가 보이고 14,500에서 레드존이 되네요. 이 차로 저는 끝까지 밟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용, 일본 내수용이 아니고 국내 이제 수출용 외수용이라서 얘는 리미트가 걸려있어요. 아마 제 알기로 190에서 떨어지는 걸로 아는데, 무서워서 저는 끝까지 가보지를 못했어요. 예, 잠깐 좀 땡겨봤는데 무섭습니다. 저는 겁이 많아서. 여기 보면 라이트 들어오는 곳에 뭐, 자, 이쪽 왼쪽에는 클락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클락션. 아, 이건 하이빔 빡빡 할 때고, 요 밑에 클락션이 있네요. 혼. 조용합니다. 예. 그리고 깜빡이. 딱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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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깍. 오른쪽. 딸깍, 딸깍. 이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미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깜빡이가 깜빡깜빡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오일, 브레이크 오일 탱크네요. 얘도 보자. 조금 채워줘야 되나? 이 뚜껑이 감겨 있어서 몰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 이거 계기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없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따로 없어요. 자, 열어볼게요. 쭉. 와, 기름 없구나. 자, 이렇게 바로 바이크를 세웠을 때 기름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역시나 기름이 없네요. 이 웬만하면 기름을 가득 채워놔야 되는 게 내부의 습기나 이런 게 오히려 찰 수 있기 때문에 가득 채워서 이제 공간을 좀 없애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세워가지고 헬멧 거리, 아까 D링 있죠? 거기 걸어가지고 헬멧을 걸어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용도죠. 여기 스티커 하나 발라주고 싶네요. 자, 일단 CBR400에 대해서 전체적인 외형 한번 살펴봤고, 좋습니다. 좋아요, 전체적으로. 예. 일단 시트고가 이게 49cm인가 50cm 초반인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시트고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제가 키가 16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67, 8 뭐 이 사이입니다. 예, 우기는 키는 170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일단 170으로 알고 계시고, 다리가 짧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해서 여자분들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는 바이크고, 아까 말했듯이 4기통 400cc. 예, 요즘 400cc는 4기통으로 절대 나오지 않죠. 그래서 90년대 말에 제가 버블 경기에 끝물을 달리던 그런 오토바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제가 타는 바이크지만 제가 처음 선택을 했고, 저는 원래 옛날에 NSR이나, NSR은 잘 몰랐고, RS125 그걸 정말 갖고 싶어 했었어요. 이제 어떤 시절이었냐면 90년대 제가 이제 말에, 2000년 초 90년대 말에 오토바이를 이제 막 타고 싶을 때, 예, 처음에 이제 우리 마그마, 예, 대림 혼다였나? 마그마? 예, 대림 마그마를 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엑시브 알츠 한번 탔다가, 그 다음에 이제 RS125 단기통 2행정 엔진이죠. 예, 단기통 2행정 엔진 그거 토크 엄청나니까 그거 타다가 이제 그 다음에 CBR400 넘어가고, 그 다음 ZX7R, 예, 닌자 700이죠. 700cc 닌자. 그건, 예, 그건 정말 다루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단 디자인이 좋아서 제 꿈의 바이크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CBR900RR. 당시에 리터급이 이제 막 나오는 시절이, YZF R1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아, 정말 괜찮았었는데, CBR1000RR이 나오기 직전, 예, 파이어블레이드 CBR900RR이 있었죠, 당시에. 900RR도 정말 명차이긴 합니다. 리터급임에도 불구하고, 뭐 유지비라든가, 뭐, 내구성, 특히나 CBR400RR하고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캠 기어 방식은 아니에요. 체인 방식인데,
일단 이 당시 나왔던 혼다 바이크들이 내구성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았죠. 네. 제가 말한 이 테크트리는 그 당시 2000년 초 90년 말에 이제 탈 수 있었던 그런 여러 사람들의 테크트리였고, 저는 이제, 마그마, 예. 마그마 타다가 이걸 사고 싶어서 팔았다 못 탔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부터 절대로 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되게, 디자인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앞에 부엉이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디자인으로서는 거의 얼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각을 주고 이제 이렇게 여러모로 디자인적으로 혁신을 둔 게 이제 닌자는 좀 약간 특이했고, 이제 YGF R1이 나오면서 당시에 쫙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지금처럼 칼날처럼 쨍한, 찢어지는 듯한 그런 멋진 바이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뭐, 물론 스즈키, 예, 스즈키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네. 지금 설명은 얼추 다 드렸고, 또 이제 자잘하게 보면, 여기 쭉 보면 다이얼 하나 보이시죠? 이쪽에 가운데 정확히. 예, 이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아이들을 조절해서 기본 회전수를 약간 올릴 수 있어요. 온도가 낮거나 높거나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이쪽에 보면, 봅시다. 예. 쭉 보면 여기 연료 탱크 연료 콕이라 그러나? 예. 일단 온으로 되어 있고 RS 그리고 오프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연료 탱크를 드러낸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풀고 이 앞쪽에 보면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풀고 그리고 들면 연료 탱크가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유지 보수할 때 사람이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요, 이 차가. 자, 이렇게 돌려 가지고 오프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이거 가스밸브 연결하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잡아서 풀면 뽑힙니다. 이거 아무튼 이걸 뽑고 나사 두 개 풀고 이 들면 연료 탱크 들리고 여기 이제 카뷰레이터를 손볼 수 있어요. 그까지는 안 열어봤지만 네 아무튼 연료가 이제 온 상태에서 연료가 지금 연료 거의 다 돼가는데 바닥이어서 딱 멈춰요. 그러면 이제 연료가 다 돼서 엔진이 서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RS로 돌립니다. 이렇게 오프를 지나서 이 RS 쪽으로 돌리면 남아있는 연료, 이 밑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빨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연료 게이지가 없는 대신에 연료가 만약에 다 소비됐다 그러면 이제 저걸로 RS를 돌리고 이제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 에너지를 써서 네,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뭐 특별히 다른 거 더 설명할 거는 없는가 했지만 이것도 참 제가 타면서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예, 오래된 바이크다 보니까 전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발로 밀어서 이제 강제 시동을 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강제 시동의 달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시동 영상을 찍었었는데 강제 시동을 원래 찍으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배터리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올해는 배터리 그대로 써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이제 보조 뭡니까? 냉각수통이죠. 냉각수가 저기 돌아서 쭉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게 차였고.